최근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의 지하 바다에서 이산화탄소를 식별했다는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공개되었습니다. 만일 이산화탄소가 지하 바다에 충분하다면 유로파의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발견은 목성을 비롯한 목성의 위성 대 생명체 베일을 벗길 중요한 과학적 근거라 하겠습니다. 목성의 4대 위성인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중 유로파 위성은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것으로 예측되는 천체 중 하나입니다. 유로파의 얼음층 아래 지하 바다에서는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물질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왔는데요. 현존 최고 성능의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에 달린 근적외선 카메라와 분광기로 관측한 결과 나사는 유로파의 지하 바다에서 이산화탄소를 식별해냈습니다. 유로파 표면에서 발견된 이산화탄소는 얼음층 아래 지하 바다에서 얼음층을 뚫고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산화탄소가 발견된 곳이 표면 얼음층 중에서도 균열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혼돈 지형이라 불리는 타라 레지오라는 지역이 그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혼돈 지형이란 여러 지형적 특징이 뒤섞인 곳이라는 뜻입니다. 나사는 유로파 얼음층에서 발견된 이산화탄소는 외부 천체에서 왔을 가능성이 낮고 지하 바다에서 스며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기존 연구에서도 유로파 표면에 이산화탄소가 존재한다는 것은 여러 번 확인된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사의 목성 탐사선 갈릴레오는 2023년 유로파를 근접 비행하며 표면에서 이산화탄소를 관측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가 지하 바다에서 비롯됐는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는 유로파 지하 바다에 이산화탄소가 풍부하다는 이번 관측의 결과가 유로파의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중요한 발견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탄소를 비롯해 수소, 산소, 질소, 인, 황 등이 필요한데 이미 유로파에서는 탄소와 수소, 그리고 산소와 황이 존재하는 것으로 기존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관측 결과를 토대로 나사는 목성 유로파를 보다 자세하게 탐사할 탐사선 유로파 클리퍼를 내년 10월 발사할 예정입니다. 예정대로 내년 발사되면 유로파 클리퍼는 오는 2030년 목성 궤도에 도착한 뒤 유로파를 근접 비행하며 구성 물질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상 우주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